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 기자입니다. 군복무 중인 김인비, 정옥 등 방탄단 막내라는 멤버들이 2024 한터 뮤직 어워즈를 초토화시켰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져 전 세계 수많은 BTS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저녁 서울 시내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2024 한터 뮤직 어워즈가 화려하게 개최되었는데요. 이날 열린 2024 한터 뮤직 어워즈는 국내 최고의 K-POP 그룹들과 수만 명의 팬들이 참석하는 등 폭발적인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복무 중인 방탄단 막내라인들이 2024 한터 뮤직 어워즈를 글자 그대로 초토화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째, 방탄 지민이 이날 열린 2024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방탄 지민은 글로벌 아티스트 오세아니아 지역과 글로벌 아티스트 유럽 지역 상도 수상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둘째, 방탄 B는 2024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을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방탄 B는 글로벌 아티스트 유럽 지역과 글로벌 아티스트 아프리카 지역 상 등도 수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셋째, 방탄 막내인 정국은 2024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지민비, 정국 등 방탄 막내 라인이 2024 한터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을 포함해 총 7개 부문을 수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